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회 공동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광주의 시민소통기관인 시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해서 공식 활동에 들어가는데요. 예. 시민권익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예, 이번에 광주시장으로 당선된 이용섭 시장님께서 시장의 주요 방향으로 이제 청렴, 혁신, 소통을 들었습니다. 네. 혁신위원회는 그중에서 소통의 어떤 시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익위원회는 민간인 저를 포함해가지고 18명과 그 다음에 시청, 구청, 교육청 등등에서 파견된 17명의 이제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시민권익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시민권익위원회는 이제 이용섭 시장님이 후보 시절에 그리고 당선된 후 시민들로부터 각종의 민원과 정책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게 약 1,800건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것들을 분류해가지고 해당 부서에 보내고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친 다음 다시 권익위원회 차원에서 이걸 소위 거꾸로 보기라고 할까요? 네. 민간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살피고 그러면서 해법을 제시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이 기구는 이제 그 1,800건뿐만이 아니라 향후 접수될 민원이라든가 정책 제안들을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철도 문제 등 특별히 예외적인 주제들도 이제 권익위에 넘겨지면은 다루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8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방법은 또 없나요? 예, 일반 시민들의 경우는 이제 광주 행복 1번가라는 온라인 그 접수 창구가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민원 사항이나 정책을 제안하고요. 네. 또 현장 경청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시장님이 이제 권익위원회 공동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민원을 접수한 시민들 네. 등등과 함께 이제 또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권익위원회에 직접 이제 민원이라든가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시작 단계라서 어려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주제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소통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것, 그건 이제 새로운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용섭 시장님이 이제 새로운 협치 모델을 만들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권익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권익위원회가 그런 기대에 과연 얼마만큼 부응하실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고요. 네. 또 권익위원회가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권익위원회 활동 방향이라든가 성격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립하는 그런 또 과제가 남겨 있고요. 저는 이제 현재 전남대학교 교수이고 그래서 이 직책은 이제 비상근이기 때문에 네. 이 일을 수행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을 할애해야 할지 그것도 저로서는 고민 사항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숙제로 16년째 논란인 도시철도 네. 2호선 공론화에 관해서 논의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문제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지하철을 전임 시장이 이제 건설에 착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시민단체에서 지하철의 방식으로 교통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섭 시장께서는 지하철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본인은 도시철도 2호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성이라든가 재정 적자 문제, 안전성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갖겠다. 그리고 그것을 공론화의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그 방침에 따라서 권익위원회의 이 문제의 해결을 갖다가 의뢰했고 권익위원회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또 이 광주에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그런 현안들은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청
보건 문제라든가 네. 혹은 어등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권익위원회가 이들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네. 권익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는 시민들로부터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네. 혹은 정책 제안들을 받는 것이고 이번 도시철도 문제처럼 이제 시에서 이 문제는 좀 권익위원회에서 다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제한적으로 그런 큰 쟁점 사항들을 다루게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시민 권익위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 소통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또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 각 그 시장님들이 보면 위원회를 많이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위원회가 처음 출범 때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 좀 유명무실해지는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권익위원회의 미래와 관련해 가지고도 과연 권익위원회가 얼마만큼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한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권익위원회가 옥상옥의 기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을 고려하면서 권익위원회는 절제된 가운데 이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현장 경청의 네. 날이라고 운영하신다고 네. 했는데요. 매월 한 번 이상 네. 운영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개혁으로는 매월 한 번 정도 네. 현장에 가가지고 민원이나 정책 제안을 제시한 분들과 네. 그다음에 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님이신 시장님과 저 그리고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혹은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거기에서 토론하고 네. 또 현장을 점검하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현장 경청의 날을 갖다가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현장 경청의 날에 참여하는 방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일반 시민분들께서요? 예,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사안들을 분류하고 네. 어떤 특정 지역에 문제들을 발췌한 다음에 해당 관계자들이라든가 혹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네. 날짜를 잡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토론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사전에 이제 공지가 네. 되면은 이제 네. 시민 여러분도 그 자리에 그렇죠. 모여서 같이 예, 예.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예, 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민주사회는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고 이 의견들은 때로는 갈등이나 분쟁으로 그렇게 이제 확산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할 것은 다양한 의견의 분출이나 분쟁이 아니라 네. 그런 의견들이 분출되고 분쟁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얼마만큼 신속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강주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 가지고 강주가 이제 전국을 대표하는 민주도시니까 그럼 민주도시라는 것은 정치적 문제만이 아니라 일상적 삶 속에서 민주적 그런 어떤 방식이 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권익위원회가 바로 시민과 시 사이의 어떤 소통의 중개자 역할을 잘 했으면은 이것은 강주를 위해서 또 민원인들을 위해서 모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회 공동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